알려줄 것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다음엔 만화를 그리는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학습지를 두 장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지가요.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 1페이지와 2페이지. 2페이지에서도 5번까지 정도만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건데, 요두장 잃어버리지 말고 다음 시간에 꼭 가져와야겠죠? 다음 시간 바로 제출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 가져와서 바로 제출이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선생님 저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감점 받으시고 최하점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챙겨서 다음 주에 또 들고 오도록 해주세요. 대신에 제출만 하면 점수는 고득점일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적절하게 설명을 했고 표현을 잘했는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술관이나 전시관 자기 가봤다. 네, 거의 대부분 가봤죠. 손 내려보겠습니다. 가면 여러분들은 주로 작품 볼때 뭐부터 봐요? 색감, 해설에 적혀 있는 그 판? 네, 또 제목, 그쵸? 제목도 중요하죠. 액자, 아, 중요해. 액자 프레임에 따라서 그림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안 그래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한 사람한테는 옷이랑 비슷해요. 옷으로 꾸미는 것과. 혹시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작품 자체를 봐요. 그쵸? 그린 사람, 작가의 이름을 본다. 네, 이렇게 사람들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기준이 다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사전 정보를 전혀 보지 않고 아무런 내용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작품을 온전하게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몇 가지를 진행해 볼까 해요.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좀 재미있는 걸 준비해 봤습니다. 갑자기 지민님은?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뭘 하나 가져왔어요. 소변기죠. 소변기죠. 자, 이 소변기 어디서 사용하는 물건이죠? 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용도인가요? 자, 소변 싸요 누구야? 두양이 소변 싸요 누구야?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 용변을 보러 간다거나 볼일을 보러 간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싸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요? 그래도 다행이다. 두영이 정도는 그래도 소변이라는 고급 어휘를 구사해서 다른 반에 갔더니만 저기다가 똥오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오줌은 쌀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야, 지려 누구야? 지려 누구야? 이에서 나가. 자, 여기는 용변을 보는 것이에요.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38,000원 나왔는데 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83,000원, 업. 15만원? 10만 8,300원? 왜 그렇게 83,000원이라서 83일, 너네 8월 3일에 뭔 일이 있었니? 방학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집착해? 정답은 나왔어요. 15만원. 채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15만원인데 각자의 기준마다 조금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비싼 것 같다. 자, 그럼 손 내려볼게요. 좀 생각보단 싼것 같은데? 너무 싼데? 자, 손 내려볼게요. 얘는 그러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세라믹이 뭐예요? 도자기죠. 결국엔 흙을 빚어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반에 갔더니 이거 그래도 너는 세라믹이라는 걸안 해. 다른 반에 갔더니 얘를 대리석 이러길래. 그 석회석 이러길래. 내가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석회석에 암모니아가 닿고 유기산이 닿으면 기체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볼게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전까지는 철로 만들었다가, 철이 부식이 많이 되다 보니 도자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자기로 된게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오, 반응이 다르네요. 오아라고 했어요. 얘는 뭐죠? 네, 시계예요. 뭐 롤렉스라고 적혀 있는 건 없는데 뭐 롤렉스인지 어떻게 알아봤나 봐. 롤렉스는 아니에요. 자, 얘는 어디서 사용하는 물건이죠? 손목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용도죠? 그쵸,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예요. 그럼 근데 얘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밑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부터 경매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만 원부터 안 되는데 15,000원 뭐야? 박시현 뭐 하자는 거야? 아니요, 10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10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 10만 원. 500만 원 넘어갔어요. 20. 55. 업. 경매를 누가 이렇게 갑자기 1억씩 올라가? 야, 여기서 경매가 300만 원이면 여기는 301원 이렇게 하는 게 경매지. 얼마라고요? 1,500업. 2,000업. 내가 말했지. 경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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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0? 3,250? 다운. 3,270 업. 뭐라고 뭐라고? 도현이 뭐라고? 3,285? 85? 다운. 뭐라고 뭐라고? 아. 아깝다. 다운. 정답. 자, 3,273만 원이에요. 3,273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싸네라는 반응들이 방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게 분명히 둘다 우리 삶에 똑같이 필요한 필수품이야. 근데 왜 서로 다른 평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도자기는 비싸 보이지 않았나요?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이 제일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장인의 손길. 도자기도 원래 장인의 손길. 얼마나 자주 볼수 있냐?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이 반응을 보고 한번더 질문을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변기의 숫자가 많을까요? 시계 숫자가 많을까요? 더 만들기 쉬운 건 사실 뭘까요? 자, 분분하죠, 의견이. 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부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공장에서 조립하면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도자기도요, 사람 손이 훨씬 더 많이 가요. 흙을 반죽하고 빚어야 되고 성형틀에 넣기 전까지는 사람 손이 더 많이 가요.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케바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변기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소변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더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시계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그러면 용도 말고요. 이 용도를 말고 목적도 한번 볼게요. 시계는 시계를 보는 용도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하죠? 과시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 꼭 만나게 돼. 나중에 결혼해서 나 프로포즈 받았어 이러면은 자랑을 그냥 해서 나 프로포즈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덥다. 이게 뭘까요? 반지만 하는 걸까? 귀걸이. 그리고 목 한번 걸어주면서, 목선 한번 보여주면서, 내려오면서, 아! 이러면은 여기에 뭐가 달려있죠? 목걸이랑 손가락에 있는 반지까지 하나의 세트로 한 번에서, 너무 덥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 손목이 너무너무 무겁다. 요런 식으로 장난치는 게 뭐죠? 자기가, 선물을 받았고, 프로포즈를 받았다. 약간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계는 과시욕, 여러분들 생각하는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변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생각을 해봐요. 얘를 가지고 과시를 하면, 소변기에서 과시를 하면, 범죄야! 공연 음란죄야!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지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그런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걸 가져온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웃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용변을 본다는 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계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깨끗하게 시계를 보고 남들한테 과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의 부를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건데, 여러분들께 그럼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가치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 자,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1번 질문에 한번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을 답안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게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아까 들어보니까 누구였지? 조연이었나? 희소성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무언가를 더 많이 사람들이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과시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도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조금만 더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도 이렇게 쓰네, 학습지를. 세로로 쓰더라고, 누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근데 너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어. 근데 되게 잘 써. 모아랑 유나는 편하면 영어로 쓰는 게더 나을 거야. 그래도 두 사람 그런 것 같아서. 육반은 이름을 다 외운 것 같아. 하도 시끄러워서. 혜인이는 사회라고 적었네? 사회라는 게 사람들의 이렇게 여러 약간 사회적 약속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오케이. 더 적어주세요. 오, 순미는 여기서 지위랑 시선이라고 적어놨네. 아니, 지금부터 그 상황을 맞춰서 살을 더 붙이면 돼.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윤채는 잘 적고 있어? 뭔가 되게 아까부터, 뭐랄까, 아까부터 윤채, 다른 애들 다 웃고 있는데 윤채만 골똘하게 날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뭐 잘못했나? 이러고. 까까 그거 까까
다들 비슷하게 적긴 적는구나. 다들 뭐 내용만 살짝씩 다르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요 영상 나중에 유튜브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 여러분들 얼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업하는 거 그냥 찍어서 올려서 다른 뭐 다른 학년들 수업하는 거 어떻게 수업했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볼수 있게 할 거예요.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도영이? 열심히 다 썼어요? 아, 도영이라 내가 도영이라 그랬지? 민서. 미안해. 아, 네, 미안해, 미소랑. 자, 어느 정도 적어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가 한번 자기 의견 얘기해 볼 사람 있을까요? 하람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지금 하람이의 의견은 여기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건을 넘어서 이 물건이라는 게 의도가 담기면 예술이 돼서 예술적 가치로까지 확장을 시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볼까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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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잘 말한다, 둘 다. 박수 한번 쳐주자. 와. 지금 다른 친구, 이 친구들의 의견이랑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승민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네, 지금 승민이의 내용까지 한번 다 종합을 해보면 하람이랑 보빈이랑 승민이가 얘기한 내용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죠. 가장 첫 번째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희소성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의 변화? 인식의 변화. 여러분 얘기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맞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까 보빈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전쟁 때 예술 작품에 각광받을 수 있을까요? 전쟁 때 필요한 건 대부분 뭘까요? 필수품, 생필품.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먹는 음식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폭등하게 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가 풍족하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어디로 이동을 했다? 과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자, 왠지 여러분들은 같은 가격이면 아이폰을 쓰고 싶잖아. 특히 10대들은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 6반은 안 그래? 다른 반은 같은 반에 막나 싸움 나고 난리 나던데? 아이폰이 최고라고 아니라고 갤럭시가 낫다고 막 이러고.
아, 네, 여기 애플바 한 분이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매겨지는가에서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지금 6반이 이렇게까지 좀 깊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다른 반 수업할 때는 약간 뭐랄까, 단편적인 답변이 나오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깊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고개 끄덕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얼마나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변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잠시만 조용해 주세요. 아는 사람은 조용해 주세요. 이걸 일부러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접하는 거니까. 자, 왼쪽에 있는 건 가격도 알고요. 뭘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요. 혹시 남자애들 요런 소변기 최근에 본적 있니? 혹시 어렸을 때 집에서 봤다고? 혹은 최근에 뭐 이거에 어디에 위치하는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지금 이건 박물관이지만, 요렇게 생긴 걸 혹시 볼순 있는데, 요 비슷하게 생긴 걸. 아주 허름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있는 휴게소를 가면 요런 변기가 있어요. 오, 지금 알아보고, 오, 있어, 있어라고 하는데 왜 여자애가 아는 거야, 이걸? 간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 봤다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여자애가. 미안해, 선생님이 놀리는 거야. 글쎄, 난 모르겠네. 놀리는 거야, 애서야. 자, 오른쪽 가지 말고. 자, 이게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어. 자,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똑같은 도자기로 뭘 만들고 있었을까? 백자, 다랑아리. 이런 거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요렇게 도자기 형태의 소변기를 만들었는데, 자, 얘가 실제로 만들어졌을 당시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달러였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거. 만들어졌을 당시의 가격. 다운. 다운. 파이브? 다운. 얘들아, 1800년대 후반이야. 2달러 다운. 0.5센트는, 0.5센트는 뭐지? 0.5달러도 아니고, 10센트 업. 50센트 업. 75센트 업! 아, 와, 업! 99? 아니? 105센트는 1.05달러죠? 조금만 더 쓰면 될것 같은데. 1.257? 1.07 업! 다운! 1.2 다운! 1.15 다운! 1.13달러였어요. 야, 너왜 이렇게 잘 맞춰? 자, 1.13달러인데 이거 지금 당시의 가격을 우리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너네 쓸데없이 디테일해. 다른 반에 100만 원, 5만 원인데 15만 3,900원, 8만 3천원, 3만 8천원. 왜 이러는 건데 도대체? 자, 실제로 가격 환산을 했을 때는요, 1.13달러였지만 환산을 해보면 약 4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녔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4만 원 가치. 뭐 그렇다고 이게 엄청 고급도 아니고 얘 같은 경우 위에 뭐가 있지? 얘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소변 보면 그냥 쭈르르륵 내려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요, 가격이 예술 작품으로 냈어요. 예술 작품으로 내서 가격이, 네, 최고가라는 힌트를 줄게요. 최고가 타이틀을 가졌었거든요. 이 작품이 실제로는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요? 원으로 할게요. 100억 업, 600억 업, 1530억 다운, 1000 다운, 1300억, 얼마라고? 아, 다운, 1350. 다운. 1250? 다운. 뭐라고, 정호? 정답. 오! 자, 지금 뭐 환산하게 되면은 달러로요, 한국, 그 뭐지? 이거 환율로 계산한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120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원래 만들었을 때 가격 얼마라 그랬죠?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됐다. 자, 일단 이것만 딱 봤을 때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것만 봤을 때, 나 이거 이돈 주고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반에.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돈이 두 영화 그 돈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보빈이 산대요. 한 명 산대요. 안 산대요. 자, 그럼 사겠다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럼 안 사겠다 손 들어볼게요. 와, 손 내릴게요. 리셀. 제일 싫어, 리셀러. I hate him.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랑 이 작품이랑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거, 기존적인 용도로만 봤을 때는 얘는? 왼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왜? 아, 내가 자꾸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기 소변 쏘면 안 들어가 잘. 근데 여기는 넓죠. 잘 받아들여요. 쭉쭉 땡겨. 튀는 데도 없어. 좋아.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좁다고. 왜 이렇게 좋아해? 얘들아, 내가 말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똥, 오줌, 요런 거 좋아하면 4세에서 5세의 정신 연령이야. 그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걸 만들었던 작가의 이름은 바로 마르셀 뒤시장. 잘 알고 있네요. 도빈이.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1917년에 만든 건데, 여기에서 어떠한 예술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딱 하나 예술적인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라고? 이게 뭘까? 자기 이름, 쉿산 사람 이름. 지민이는 여기다 쉿산 사람 이름 자기가 사인해 놓은 거래. 그리고 여긴 뭐예요? 날짜, 1917년이란 날짜, 뭐, 그래, 그렇지. 미라 피라미드 안에다가 뭐 김지민 왔다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 뭐, 여튼 여긴 작가가 자기의 이름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명을 해놨고요. 1917이라고 연도를 해놨는데 제작일자가 있는 걸로 봐선 이 작품은 만들어진 시기를 적어 놓은 것 같다입니다. 자,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의 그림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풍경화. 사실적인 초상화. 부빈 알고 얘기한 거야? 알고 얘기한 거야, 이거? 네, 지금 보빈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1917년 요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풍경화랑 초상화 위주의 작품만 쭉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서로 아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고 상을 주는 거야. 전시회를 할 거면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너 전시 못해. 너 내더라도 야 이건 초상화도 아니고 풍경화도 아니네? 다 거지 같네? 떨어뜨려. 이렇게 되니까 뭐가 형성이 되죠? 고정관념도 형성되고 우리끼리끼리라는 파벌,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파벌이 형성되고 그룹핑이 되다 보니까 뒷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죠. 지들이 뭔데?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좀 뒤졌었는데 유럽은 이미 또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직도 그런 그림만 고집한다고? 조각도 새로운 예술이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의 조롱, 더 이상 예술이 예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가상 예술적이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보니 지나가다가 소변기 만드는 회사에 요게 $1.13에 팔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얘를 사!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도 아니야. 자기 이름 적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으이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명, 로저 스무트라는 가명을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제목, 샘이라고 적었는데요. 폰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본다는 건 물을 흘려 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샘이라는 의미는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죠? 고여있고 밑에서 퐁퐁퐁퐁 올라오는 걸 보러가 샘 솟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생명의 근원처럼 얘기를 해요. 샘이라는 폰드라는 건 영어의 어원 자체도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설적인 의미를 가져다 놓다 보니 이걸 보는 평론가들이 다 뭐라 그랬을까? 이게 작품이냐고 막 뭐라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근데 뉴스까지 실린 거야. 도대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입소문이 타고 떠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마케팅의 효과 때문에 얘가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마르셀 듀샹이 접근한 이러한 작품의 방식을 일단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 사람은 일단 조각가이면서도 동시에 프랑스 사람이에요. 조각가이면서 직업이 결국엔 뭐냐? 체스 플레이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체스 기사인 거예요. 체스 기사였는데 이 사람이 피카소랑도 교류를 했고 다
바다라는 데도 속했었고 현대아트, 현대미술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명칭을 붙여서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도 예술이 될수 있다. 너네가 그림만 그리는 게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것, 그걸 가져온다. 만들어져 있는 것, 레디메이드라는 걸 가져왔어요. 요게 그가 만들어낸 기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가장 가까이 있는 민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힝. 네,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강조하는 건 예술이라는 건 행위가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죠? My idea.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My idea was to choose an object라고 되어 있으니 뭔가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나의 아이디어로 걔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얘가 레디메이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 이걸 예술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받아들여야 한다, 손! 손 내리고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손! 이건 난 예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내 개인적인 견해로. 주관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자, 일단 두 명이에요. 예술이라고 보기 힘들다가 두 명이었습니다. 자, 현대 예술이 거의 대부분 다다의 영향, 특히 뒤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미국의 코미디언이요, 다큐멘터리를 촬영합니다. 현대 미술관 모마를 방문했다가 이런 작품들을 보고 와, 저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반응,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뭐라고 반응할까? 정답, 나도 할수 있겠다. 피카소 그림 보고 야, 내 딸도 할수 있겠다. 하지만 넌안 했잖아. 이게 현대 미술이야. 이해돼요? 와, 저건 나도 하겠는데 저게 예술이야? 나도 하겠다. 근데 넌안 했잖아. 했으면 예술이 됐지. 이해가 되죠? 남들이 안한걸한게 현대 미술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 코미디언이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괜찮아. 편하게 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나도 할수 있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난 이거 정말 너무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감상. 또각또각. 63빌딩처럼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기가 쓰고 있던 비니 모자를 바닥에다가 똑 떨어뜨려요. 비니가 어떻게 될까? 슉 떨어지겠죠? 그럼 바닥에 있는 걸 누가 주울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비니를 꺼내서 액자에다 넣고 유리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베이에다가 자기가 촬영한 영상을 함께 업로드하고 경매에 올려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 정도로 비싸진 않고. 자, 막 그럭저럭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8,000달러에 팔렸습니다. 800만 원 정도에. 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팔렸잖아.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예술의 현실이다. 난 예술가가 아닌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내보냈거든. 근데 평론가가 뭐라고 했을까? 그렇지. 그걸 시도한 순간, 너도 또 하나의 예술가가 된 것이고, 너의 행위가 현대미술을 비판하는 또 다른 현대미술이 되었을 뿐이다. 말장난 같지만, 그 안에 철학이 있죠. 평론가가 그렇게 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인상주의 화풍이 유행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그림만 그려지다가, 이 영향을 받은 그림이 그려지다가, 이게 모네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조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확 바뀌어버렸지. 그런 전조증상이 있었다면 피카소의 그림 정도?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 들어볼게요. 이러한 예술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연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왜 아닐까요? 그걸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에 한번 작성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적어줘야겠지? 예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네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그럼 무엇이야?
그럼 두 형이는 뭔가 만들어낼 때 직접 작가가 참여하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저 작품은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걸 가져온 거잖아. 그럼 작가의 행위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작성을 해주면 조금 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쓰다가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 불러서 얘기해 주세요. 와, 눈에 원 들어갔어. 나중에 보빈이 이름으로 도장 만들고 싶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 만들어 보면. 아, 뭐야? 이걸로 해볼게.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야. 여기. 이런 느낌이야. 지금 말이 막혔어? 말이 막혔어? 머리. 머릿속에 있는 게 생각보다 안 되지? 그 이유를 적어보라고. 변기가 예술인지 싫대. 시은이는 잘 적고 있어? 나 적었어요? 예술은 생각을 밖을 꺼내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발전해 기울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요. 도연이 다 적었어? 오, 잘 적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신만의 창의성과 Hey girl, I should read your answers. Don't hide it, both of you. When I think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 think of art that is related to the modern society. What is this meaning? Modern and contemporary art가 현대사회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맞는데, 그걸 뒤에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만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 When I think of modern art, I now I think of minimal business and poor. Why am I not thinking of modern art? I now think of 뭐야, 이거 왜 반복이야? Contemplative pictures and materials. Minimalism을 알고 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데, 뭐야? 지민이 아까 어려워하던 거다 적었어? 볼까? 애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예술가치, 아하, 나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예술가치 또한 존중해야 된다. 아, 이건 평등에 입각한. 좋아요. 지민아, 밑에 눈썹 떨어졌다. 눈 밑에. 자, 두 번째 질문. 과연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보면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손대고 얘기해 볼 사람. 네, 이번엔 도현이 한번 얘기해 볼게. 아까 얘기 안 했던. 도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겠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아? 삶의 모든 창의성을 발휘하는 순간순간이 예술이다. 와, 이도현을. 와, 씨. 야, 다음번에 대답하는 사람 약간 부담스럽겠는데?
아네. 자, 하람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합니까?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뒷샹의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의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감상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도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걸 찾는 행위 자체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서민들한테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답하기 조금 어렵죠? 그러면은 이 예술은 서민을 위한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엘리트를 위한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완전 엘리트라는 의견이 여기서 나왔고, 하람이는? 그렇죠. 하람이의 의견은 그래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참여한 거라고 느껴진다. 라고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람이는 계층 이론을 적용을 해서 보는 건데, 하람이는 서민층들도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선 레디메이드를 꼭 가져와야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층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레디메이드를 예술로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예술사적인 부분들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누구다? 지식층 등 엘리트들이다. 딱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람이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더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승민이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어우. 와,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다. 예술이라는 게 캔버스에서 레디메이드로 옮겨갔을 뿐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고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네 되게 잘 적는다. 오, 와, 문과 최고! 문과 최고! 자, 잠시 쉬었다가 곧 수업 진행할게요. 잠깐만 쉴게요.